이 공간은 크기에 비해 천정거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그 문제를 엡손의 LX01 초단초점 렌즈로 해결하였습니다. 이 렌즈는 0.35:1의 투사 비율을 갖고 있고 약 78cm의 짧은 투사 거리에서도 100인치라는 큰 화면을 투사할 수가 있습니다. 천고가 낮거나 투사 거리가 짧은 공간에서도 보다 크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. 이 정도 공간에 일반 단초점 렌즈로 투사할 경우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량의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. 현재는 엡손의 고광량 프로젝터와 초단초점 렌즈를 이용해 설치 대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설치 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서울 고유의 색과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. 3LCD로 컬러 밝기가 뛰어난 엡손의 고광량 프로젝터가 이를 잘 표현해주었습니다. 설계자로서도 매우 만족하고 관람객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.